맛깔나는 세사 옥상입니다. 쪽파가 작년 겨울에 이 쪽파가 작년 겨울에 안 살아나더라고요. 안 살아났는데 될똥말똥 하더만은 이렇게 쪽파가 열었는데 오늘 올라오니까 여기하고 두 군데 빼먹었습니다. 누가 빼먹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두 군데 빼먹었습니다. 쪽파가, 제가 한번 빼볼게요. 쪽파. 이 쪽파, 이거, 이 파만 하고 또 뿌리는 올게 종자하면은 또 쪽파가 올라옵니다. 아, 이또 올게 또 종자하면은 쪽파가 올라옵니다. 한 뿌리, 두 뿌리, 세 뿌리, 네 뿌리, 다섯 뿌리, 여섯, 일곱 뿌리 정도 되는가 봐. 쪽파 한 뿌리, 일곱 뿌리. 이거 다시 종자하면 됩니다. 제가 간장에 밥 비빔물 때 조금 열어놨고 지금 뽑습니다. 두 군데 여기하고 여기는 누가 뽑아먹네. 작년 겨울에 쪽파가 안 나더만은 이렇게 쪽파가 올라왔습니다. 와, 살았어. 이 생명력이 억수로 강하네. 살아갖고 올라왔어.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작년에 제가 쌍추씨를 내가 심어놨는데, 이 쌍추씨가 올라왔네. 이보이소. 이래 쌍추씨가 이래 올라왔어. 이거는 도네이 뿌리가 이게 참잘 자라네. 도네이 이거 시골에서 뽑아온 건데, 이게 생명력이 억수로 도네이가 기네. 생명력이 도네이가 기고. 쌍추가 지금 이제 올라오네. 작년에 내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래 올라왔어. 신기해. 쪽파도 작년에 안 살아나서 나는 이 쪽파가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쪽파가 이렇게 건강하게 쪽파가 살 났습니다. 쪽파.